자, 주변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매우 좋습니다. 네.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네. 네, 저는 현재 모발 이식도 안 한 상태고, 네. 약도 이제 안 먹었지만, 진짜 순수하게 두피 문신으로만 이 정도까지 왔는데,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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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KBT인 협회 추교익 회장님, 그리고 저는 KBT인 협회 이사 정유진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난 이유는 모델분 두피 타투라 그러죠. SMP인데 전체 삭발 디자인을 지금 3회차까지 진행을 하셨어요. 회장님이랑 저랑 같이 콜라보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저기 차이 뷰티라고 회장님 아카데미 쪽에서 이제 작업을 했었고, 지금 저희 샵으로 넘어오셔서 여기서 4회차 시술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자연스러운데, 밖에서 어떤 다른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까? 아, 머리를 심었냐고 처음에는 그렇게 네. 들었습니다. 문신을 했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많이 놀라고 뭐 소개를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카메라 앞에 살짝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시술을 결정을 하기까지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문신처럼 이렇게 많이 퍼질까봐. 이제 신체 다른 부위도 아니고 머리에다가 이제 문신을 하는 거다 보니까 걱정을 꽤 많이 했는데, 회장님이랑 원장님 잘 만나서 시술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혼자서 이렇게 봐도 내가 네. 머리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항상 헷갈리죠. 그렇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진짜 머리가 난 느낌입니다. 너무 유도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진짜 제가 네. 씻을 때마다 제 네. 머리를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머리가 조금 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네.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네. 회장님이랑 상담을 처음에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네. 떨리는 그때만 목소리. 해도 네. 굉장히 표정이나 자세나 굉장히 경직돼 있다 해야 되나? 네. 제가 처음에 카메라를 갖고 갔었잖아요. 네, 네. 그랬었는데 오늘 딱 뵈니까 너무 네. 여유로운 모습에 등장하시는데 네. 네,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착색된 상황을 이렇게 봐도 여기 부분에 그랜나루도 없었고 이렇게 뒤쪽만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죠? 오늘은 전체적 흐름 자체를 좀 자연스럽게 더 만들고, 후두부나 전두부 쪽, 윗머리 쪽을 밀도를 좀 더 보기 좋게 보강을 하고 작업이 마무리될 겁니다. 지금 SMP 정규 과정, 마스터 과정도 진행을 하시고 계시죠? 네네. 이제는 이런 문화가 전에는 부자연스러웠던 모습에서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운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기술력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최선의 어떤 가격을 선정해서, 가격은 저렴하면서 커리큘럼은 알차게 회장님과 저희랑 예, 별도로도 진행을 하고 50% 할인 가격이죠. 지금 오늘 작업하는 거 이제 영상으로 담아서 이 오토머신과 수압 기법이랑 병행해서 하는 장면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느낌이 막 뭐가 막 나는 것 같아요? 예, 이 바늘로 계속 자극을 주니까 뭐가 진짜 나는 그런 느낌. 한 고객님도 예. 보셨죠? 예, 인터넷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될까봐 많이 우려했습니다. 예. 많이 알아봅니까? 예, 통증도 뭐 거의 이쑤시개로 콕콕콕 찌르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오늘 6회차 지금 작업 마무리 작업입니다. 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2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이 SMP가 한 번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회장님이랑 이제 저랑 우리 모델분 같이 만나서 작업을 하면서 오랜 시간 지금 해온 결과물에 오늘 마지막을 보여드리는 날인데 자 소감이 혹시 어떠신지 긴 시간을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두 분께서도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결과물에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모델분하고의 어떤 관계가 제가 정말 잘 만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느낌 자체도 상당히 좋고 회장님 오늘 시술의 포커스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해왔던 모든 시술에서 군데군데 좀 모자라는 밀도를 좀 더 보강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뭐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스템으로 마지막 시술을 할 건데 혹시 모델분 집에서 애기 엄마가 다른 말씀이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예, 와이프는 제가 시술을 하고 올 때마다 달라진 모습을 보고 볼 때마다 놀라고 했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시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SMP라는 거 아니면 두피 타투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고 나니까 지금 어떤 게 변화가 됐는지 사실 이 탈모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탈모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뒤져봤습니다. 뭐 가발. 네, 그렇죠. 모발 이식이나 네. 그냥 모자를 쓰고 다닌다던가 그렇죠. 약을 먹는다던가 예, 예.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다 장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어떤 한 가지가 딱 정답이다 이건 없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두피 문신을 했지만 네.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약이라든가 네. 아니면 모발 이식이라든가 네. 이런 게 이제 같이 병행이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현재 모발 이식도 안 한 상태고 네. 약도 이제 안 먹었지만 진짜 순수하게 두피 문신으로만 이 정도까지 왔는데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생활의 변화는 크게 뭐 어떤 게 있으셨는지? 사실 이제 모자를 많이 쓰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옷 스타일에 대해서 제한이 많았죠. 에. 모자를 안 씀으로써 다양하게 이제 의상 연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멋있어지셨어요. 처음에는 오셨을 때 우리 첫 작업할 때 제 기억이 네. 나는데 모자를 쓰고 오시니까 네. 캐주얼하게 입으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장에도 모자가 어울리는 게 있긴 하지만 또 한계가 그렇죠. 있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작업 오셨을 예. 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스타일 자체가 예. 쇼핑 많이 했습니다. 네? 쇼핑? 예. 인상도 되게 밝아지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밝아진 부분이 있고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힘든 예. 점은 없으셨고요? 사실 이제 문신이라고 하면 통증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실 건데 네. 거의 이쑤시개로 그냥 콕콕 지르는 정도의 네. 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차후에도 평생도록 이렇게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항상 밀도 보강 해주실 거죠? 옳지. 네. 평생.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긴 시간 동안 회장님도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 모델분도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